나이키를 움직여서 책판 전체를 중복 없이 다 지낼 수 있을까요? 기사의 여행 문제는 64개의 꼭지점을 갖는 기사 그래프에서 해밀턴 경로와 해밀턴 순환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는 체스판에서 나이트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들을 변으로 하죠. 레오나르트 오일러를 비롯한 많은 수학자들이 이 문제의 다양한 변형에 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해밀턴 에러는 아일랜드 출신의 수학자 윌리엄 로언 해밀턴이 그래프 이론을 제기한 회로의 종류입니다. 윌리엄 로언 해밀턴은 케일리 해밀턴 정리로도 유명하죠. 기본적으로 해밀턴 경로는 어떤 연결된 그래프에서 모든 꼭지점을 한 번씩만 지나는 경로를 부르는 말이에요. 또한 이 경로가 회로일 경우 해밀턴 회로라고 하며 어떤 그래프가 해밀턴 회로를 가질 때 이 그래프를 해밀턴 그래프라고 합니다. 오일러 회로와 같이 다루기도 하죠. 1857년 해밀턴이 만든 아이코시안 게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일러 회로는 해밀턴 회로와는 달리 연결된 그래프의 모든 변을 중복 없이 지나는 회로입니다. 한복 그리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죠. 9세기 루드라타의 카바라카라에서 하프보드에서의 기사의 여행이 정교한 시적 표현으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8음절로 이루어진 사행의 동일한 구절은 왼쪽에서 오른쪽을 읽으며 여행 중인 기사의 귀를 나타냅니다. 바트 릴라칸타가 쓴 바가반타 바스카라 위의 다섯 번째 책과 레오나르트 오일러는 대칭적이며 재진입적인 해밀턴 회로를 발견했습니다. 기사의 여행 문제는 64개의 꼭지점을 갖는 기사 그래프에서 해밀턴 경로와 해밀턴 순환을 찾는 문제였죠. 이 그래프는 체스판에서 나이트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들을 변으로 하죠. 여기에서 각 숫자는 해당 위치에서 가능한 이동 횟수를 나타냅니다. 비포에서 시작을 한다고 가정하면 나이트가 갈 수 있는 곳 중에서 다음에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죠. 가장 적은 곳은 A2가 되겠죠. 이렇게 다음에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가장 적은 곳으로 계속 이동하여 해밀턴 경로를 찾는 것이 1823년 H.C. 폰 바른스토르프의 이 책에서 처음 소개된 바른스토르프의 규칙입니다. 바른스토르프의 법칙을 사용하여 모든 시작 위치에 대한 기사 투어를 찾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고든 허싱턴이 작성했으며 1984년 이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8x8 보드에는 엄청 많은 경우의 수의 기사의 여행이 있습니다. 바른스토르프의 규칙으로 매우 큰 정사각 통에서의 기사 투어도 만들어졌습니다. 기사의 여행과 해밀턴 회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